빙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자, 오늘은 예 에픽세븐, 네 드디어 제가 육성을 이제 만듭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자, 5성 세크레트 저의 첫 5성이었고요 리셋 없이 선별해서 뽑았는데 5성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얘를 드디어 육성을 만듭니다. 아 엄청난데, 일단은 재료로는 저는 테라판타를 일단 넣었어요 여러분들. 요걸 모르고 5성을 만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4성으로 금빛 전승석을 이렇게 전송을 해서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가, 그 다음에 초록, 메가, 그리고 세크레트가 이게 또 있는데요. 제가 5성을 하나도 먹었어요. 빤딱빤딱 하길래 깜짝 놀라서 봤는데 또 세크가 나왔습니다. 이건 운명이에요. 예, 얘를 이제 승급 재료로 쓰면은 더 좋다고 하거든요. 요걸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6성 가자. 자, 와 1006성 가이드. 아, 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억 각인까지 같이 돼요. 공격이 2.4% 오르네요. 와 좋네. 바로 비고요. 네, 5성이 하필 또 세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자 60되면 나중에 또 예 60 리뷰 한번 또 가볼 거고, 일단 요렇게 끝내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네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육성 승급 빠르게 하는 팁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무빙 제가 만들었고요. 자, 승급 재료 로 사용되는 이제 쫄작 쫄도 되는데 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판타스마인데 메가 판타스마는 2성, 예, 기가는 3성, 테라는 4성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승급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맥스 레벨로 나와서 네, 바로 또 진화가 가능해요. 테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송을 이용해서 금비 정승석을 먹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예, 요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뽑는 것도. 자, 일단 판타스마 획득 방법 요게 중요하죠. 일단은 성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령의 숲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메가 판타스마 2성을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초반에 스티그마가 많이 남습니다. 저도 한 5,000개, 6,000개 남아가지고 네, 그냥 바로 예 바로 얻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오지에 갈겨가지고 많은 양의 판타스마를 수급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2성 쫄 두 마리를 먹이면 바로 3성이 만들 수 있거든요. 요게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령의 숲에서 이제 뭐 펭귄을 얻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펭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급할 때 아니면은 솔직히 쓸 데가 없고요. 예, 뭐 쫄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판타스마를 이용했고. 자, 두 번째는 상점에 전승숙 들어가시면 이제 기가 판타스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가 판타스마도 중요한데, 네, 여기서 이제 머라고라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전승석으로 그거를 사고 남으면 요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점에 고대동전에 가시면은 이제 메가 판타스마를 또 살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급할 때만 이용하시고, 요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 수급을 할 수 있거든요. 고대동전으로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고대동전은 장신구하고 장신구 강화재료 한 다음에 이제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메가 판타스마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사단, 여기 뭐 길드죠, 여기 들어가시면 단원 상점에 테라 판타스마를 살 수가 있습니다. 900포인트인데 저도 아직 못 샀는데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각종 뭐 네,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으로 10-10을 깨서 테라 판타스마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또 얻을 수가 있나요?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으로 줬었나요? 이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준 것 같아요. 준 것 같네. 자, 여섯 번째로 쉬면 이제 31층을 깨시면 기가 판타스마도 두 마리를 줍니다. 네, 많이 수급할 수 있는 곳은 솔직히 많죠. 그 다음에 이벤트 및 쿠폰,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쿠폰이나 뭐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판타스마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다고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요걸 이제 어떻게 승급을 하냐, 요게 문제죠. 자, 승급 방법입니다.
자, 승부 방법은 일단은 3성이 3마리가 있어야 4성이 1개고요. 4성이 4개 있어야 5성 1개, 5성이 5개가 있어야 6성 1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4성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2성, 3성 애매하게 그냥 남겨두는 것보다 2성을 3성을 빠르게 만들고 3성을 이제 쫄작을 통해서 한 마리만 쫄작해서 맥스 되면 나머지는 레벨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4성 하나 만들고 이렇게 축적하는 거예요. 4성을 또 계속 축적하고 난 후에 이제 6성을 이렇게 만드는 요런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일단 세크가 딜러라서 빠르게 6성을 만들었는데 만약 세크가 없었다면 저는 5성을 아마 여러 개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영웅을. 좀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거는 4성 4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얻으시면 될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 또 나중에 또 쫄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쫄작을 통해서 또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쫄작 팁, 요런 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분들, 네, 구독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무빙이었습니다. 안녕!